Hi. 안녕. Hi. Hi guys, I'm here in my university again to show you campus fashion in Korea. Obviously, there are some particular fashion trends between Korean university students. I'm gonna meet some people and talk about it. Okay, let's go. The first trend that I noticed is stripe pattern. I'm sure if I look around, I can find at least one person who is wearing that stripe pattern t-shirt. The stripe의 매력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간단하면서도 쉽게 멋을 낼 수 있는 옷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바다도 연상되고 시원한 느낌이 나서 여름에 좀 자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스트라이프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 하고 싶을 때? 스트라이프의 매력은요, 단정한 듯 하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남성미를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아무데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입었어요. And the second trend is this. Yes, snapback. But especi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way you wear it. You should wear it back to front. Not like this. Hello.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냅백을 착용하고 학교에 오셨는데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머리가 물려서 친구한테 빌렸어요. 아, 그러신 거예요? 근데 네. 스냅백을 네. 앞으로 안 쓰시고 네. 요즘 보니까 학생들이 다 뒤로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왜 앞으로 안 쓰고 저도 뒤로 썼는데 뒤로 쓴 이유가 있을까요? 뒤로 쓰라던데요? 아, 친구들이? 뒤로 쓰래요? 네. 요즘 유행이래요? 그렇대요. 아, 그래요? 네. 저기요, 정한씨!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시 질문 좀 할게요, 잠시만요. 네, 뭐든 물어보세요. 네. 안녕. 안녕.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 네, 저 지금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다니고 있고요. 네, 공구학번이고 이름은 김정한이라고 합니다. 25살이에요. 네. 너 영어랑 일본어 잘하잖아, 그걸로 예, 일본어? 일본어. 하じめまして. 나마요와 정한と申します. 今 24살에 각과와 신문放送学科です. 오, 잘하네. 네, 그럼 오늘 혹시 옷 입으신 거에 대한 컨셉은 어떤 건가요? 아, 진짜 이런 거였나요? 전혀 몰랐는데요. 네, 그냥 컨셉 뭐야? 뭐랄까, 일반적으로 봄이라고 하면은 되게 시원하게 입으면서도 되게 밝은 컬러를 많이 입는데 사실 이번에는 봄이 좀 그냥 지나간 느낌이 있어. 너무 더워진 거야 갑자기. 그래서 약간 나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색깔은 좀 전장 25살. 아, 25살. 이제 좀 어려 보이긴 하네. 네, 여기서는 이제 좀 나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점잖지만 점잖은 색깔이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나의 성격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옷이었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그냥 그 브랜드. 그 브랜드가 뭐야? 나는 커스텀 멜로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커스텀 멜로 짱 좋아하는데. 나 진짜 좋아해. 그래서 커스텀 멜로가 뭔가 좀 전자하면서도 이렇게 세련되고 괜찮아서 그쪽 옷을 많이 입지. 아, 그리고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대학교 남자 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이나 패션이 있어? 요새 남자애들은 아무래도 점점 남자애들이 막 남성적인 매력보다는 되게 뭐랄까 유니섹스라고 해야 되나? 좀 다양한 매력을 추구를 하는 편이잖아. 그래서 뭐 롤업을 할 때 양말 같은 것도 요새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이제 덥잖아. 양말 신어? 잘 안 신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뭐랄까 얇은? 보이지 않는 양말 같은 걸 또 신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남자애들이 요새 여자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키를 봤다면 나도 키가 큰 편이 아니지만은 요새는 어깨를 많이 보더라고 남자를. 맞아, 그래서 맞아, 어깨 맞아. 선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옷 그러니까 어좁
일부러 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청자켓이나 이런 걸 입더라도 좀 선이 예쁘게 나와서 좀 아 얘가 어깨가 그래도 좀 있구나 하는 옷을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어깨 총 들어간 거? 뭐 그렇지 뭐. 라인이 좋은 옷을 입는다고. 평소에 입을 때랑 이렇게 학교 올 때 입을 때랑 좀 차이가 있어? 좀 차이가 있지. 어떻게? 평소에 입을 때는 글쎄 약간 내 성격이나 약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많이 입는 반면에 학교에 오면 아무래도 좀 아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되고 어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좀 변했네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한 상에서 이 정도면 좀 무난하게 입는 거니까 이렇게 좀 무난하게 입는 착하게 입는 편이고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어 뭐 입어보고 싶은 다양한 스타일을 해보는 편이야. 옛날처럼 뭐 막 뭐 입었다고 야 무슨 이런 걸 입냐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좀 다양하게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야. 그렇구나. 캠퍼스에서 여자들의 이런 패션은 진짜 싫다. 막 꼴보기 싫어. 이건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뭐 길게 입는 게 싫지 아무래도. 길게 입는 거? 이렇게 많이 가리는 거. 아 뭐야? 이거 농담이고. 글쎄 너무 비슷하게 입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막 여자 한 네다섯 명이 지나가는데 너무 다 똑같이 뭔가 옷을 똑같이 입는 거예요. 뭐 흰 바지에 뭐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좀 뭐랄까 스타일을 뭔가 어떤 딱 특정 스타일이 싫다라기보다는 너무 비슷하게 입는 것보다는 각자 자기가 한번 시도도 해보고 좀 취향별로 다양하게 입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뭐 몸매를 신경 쓰고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기의 약간 개성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런 부분이 더 남자애들한테 더 아 이 친구가 되게 자기 관리가 있는 친구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 뭘? 안녕. 나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좋지 뭐. 내가 너무 작네. 내가 너무 재고 있어요. 약간 아니야 뭐 어디 올라갈래 누나? 아니 괜찮아. 아 영어로 해야 돼? 아니 좀 앞으로 올까? 나 초점이 안 맞아 좀 앞으로. 오케이. 반말로 해야 돼. 영어로 해야 돼?